네, 여러분들 이제는 가을이에요, 그렇죠? 예, 가을이고 이제 밤에는 이불 덮고 자야 돼요. 예, 특히 이쪽 지방 파주 같은 경우에는요, 밤에는 추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세요.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낮이랑 밤이랑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니까 건강 관리들 잘하시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호남 역풍 맞은 안철수 국민의당의 지지율 3.7%. 안철수, 어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렸죠. 자살골 넣고 좋아하는 안철수. 예, 진짜 자살골이었어요. 그쵸? 제가 어제 분석한 게딴게 아니라, 예, 혼자 자살골 넣고 좋아하는 안철수, 뭐 존재감을, 예,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오늘 안철수 지지율, 국민의당이 그것도 딴 지역이 아닌 호남 안에서의 지지율이 3.7%, 저 적폐 세력들의 한 주축인 바른정당에게도 밀리는 3.7%라는 지지율은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없다고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안철수가 그러면 반문연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자유당을 배제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받아칠 것이냐라는 기로에선 안철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박근혜 출당 요구 한발 물러선 홍준표. 오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에서 친박 최경환과 서청원의 어떤 출당 요구를 했고, 박근혜 출당을 최고위원회에 어떤 회의에 붙였는데, 친박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친박의 반발이 굉장히 여러분들 크기 때문에, 그러면 왜 홍준표는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친박 청산, 박근혜 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왜 물러났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 국민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무소의 뿔처럼 국민 믿고 나아가라. 협치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협치의 대상은 국민들이다. 국민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 흔들리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잘 나아가라는 뜻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권 비하인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점점 국민의당이 저런 어떤 땡깡 정치를 부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도 안 좋고 그러는데, 예, 이럴 때 여러분들 단합할 수 있는, 예, 여러분들 영상, 예,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말씀계의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자리 혁명입니다. 복지 국가의 문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문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공존할 것입니다. 머리 좀 줄여주세요. 정의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꼭 투표해 주시고요. 예.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 5월 9일하면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하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하면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하면서 끝내죠.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5월 9일! 5월 9일! 5월 9일! 감사합니다! 사랑의 허리로 너를 향하여
여러분들, 예, 그 성령 충만되셨죠? 예. 우리가 왜 저분을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조금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얻은 정권인데 이렇게 저 적폐소력들에게 우리가 흔들릴 것이냐. 예, 우리 구독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첫 단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니뭐니 해도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였죠. 예, 오늘 경제 분야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를 보면서 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떤 질의를 거기에 국민의당 의원들도 가세해서 어떤 경제 분야 질문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의당의 김성식 의원은 정부가 초반에 최저임금 인상에 너무 힘을 쏟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정부가 근로시간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려고 한다고 이런 비판을 하는데 저 국민의당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또다시 이명박근혜 정권처럼 노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본인들 월급은 얼만데 여러분들 내년에 우리 그 최저임금 인상이 된 다음에 받아봐야 여러분들 157만원이에요 니들 157만원으로 살아봐. 많다고 얘기할 거야? 정말 인간의 양심이 있다 그러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이 내년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 그 최저임금 인상 갖고 적어도 국민의당이 이걸 흠집내거나 그러면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내년에 여러분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이에요. 이거를 그것도 세금 떼기 전에 157만 3,770원이에요.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자유한국당의 그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의원이 질의하는 순서에 어떤 질의를 하나 제가 좀 예의주시해서 봤더니 정부가 SOC 사업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어떤 그 각 그 의원들이 정부의 SOC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까요? 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때문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국민의 혈세가 가장 낭비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지역구 민심 얻으려고 과도하고 쓸데없는 맞아요. 건설사들을 뒤로 끼고 각종 건설사들 지역 유지들의 어떤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서 과도한 예산들을 따내서 좀 힘있는 국회,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맨날 그 쪽지 예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 결국은 계속 그 SOC 예산이 20% 삭감된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이장우 씨께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들 보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하지 못한 죄가 저렇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뻔뻔하게 이명박근혜 정권의 후세들 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라가 이 위기를 겪고 북한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이제는 내년 자기 지역구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저렇게 예산 갖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오늘 제가 운명의 바른정당이 오늘 운명의 기로에 선 날이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외위원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현재 바른정당이 20석의 국회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0석을 뺀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원외위원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이 원외위원장 자리에서 유승민 비대위 체제가 어떤 더 힘을 받고 반대 통합론을 외치고 있는 비대위원들도 있었지만
지금 바른정당의 원외위원장 다수가 유승민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원외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주승용이 맞는 것보다는 유승민이 맞는 게 본인들이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겠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네임밸류에서 주호영보다는 유승민이가 네임밸류에 앞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승민의 바른정당이라고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뛰어드는 모습들이 조금이나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원외위원장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승민을 선택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면 보수 통합론을 들고 나온 김무성과 유승민의 어떤 저런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는 유승민 체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고, 지방선거 직전에 친박청산이라든지 여론조사의 추이에 따라서 유승민과 김무성의 어떤 통합론이 유승민이가 방향을 전환해서 선거 연대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는 희박하고 오히려 국민의당과의 연대가 가속화를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이 혁신위가 최경환 그리고 서청원의 어떤 자진 탈당 권유를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해서 친박계 좌장이었던 최경환이가 강력하게 여러분들 반발했습니다. 서청원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침묵을 오늘 했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친박들이 아무리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해도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줄을 이루고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건 친박이죠. 친박. 근데 이들이 지금 숨지기고 있고 그런 이유는 결국은 박근혜 1심 재판까지는 버텨보자. 박근혜 1심 재판까지는 버텨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박근혜 1심 판결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뭐 김무성 그리고 뭐 정진석 뭐 여러 가지 어떤 물밑에서 어떤 제3지대나 뭐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있는 친박의 입장에서는 사실 홍준표를 압박하면서 홍준표가 1심 판결 이후로 어떤 박근혜 출당 문제는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짝 물러난 배경을 오늘 2번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늘 바른정당의 김무성 전 대표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 우파가 대직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대놓고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주장을 했죠. 오늘 어떤 김무성의 이런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주장의 배경에는 오늘 뭐죠? 바른정당의 원외 지역 위원장들과 어떤 의원총회를 해서 어떤 유승민 추대론이 그리고 유승민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금 어떻게 보면 김무성이는 유승민과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오늘 김무성이가 이런 발언을 한 배경에는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박근혜 출당 조치를 어떤 최고위원회에 통보하면서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김무성이가 얘기한 거였기 때문에 어떤 바른정당 안에서의 김무성계 그리고 자유당 안에서의 김무성계들이 어떤 통합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당과 어떤 자유당 어떤 바른정당을 놓고 셈법이 제각각이에요. 바른정당이 중도 보수라는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이 중도 보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국민의당은 호남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영남. 이 중간에 낀 바른정당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어떤 내년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위해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좀 기분 좋은 소리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제 강공 모드로 좀 전환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청와대가 할수 있는 거 뭐가 있죠? 딴거 없어요. 적폐 청산하면 돼요.
저렇게 국회에서 난장판 부리고 깽판 부리는 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의 저 야3당의 적폐 세력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건 뭐죠? 예. 이명박근혜는 나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을 이용했지만 지금 현재 강원랜드가 이거 거의 게이트 수준으로 터지고 있어요. 검찰에서 오늘 발표를 했죠. 강원랜드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느라고 엄벌에 처하겠다. 예, 최경환, 권선동, 염동철, 예, 이런 세 명 뿐이겠어요? 응? 이런 세 명 뿐이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 자유한국당이 김희수 헌재소장의 어떤 재판관, 헌재소장 부결에 이어서 굉장히 이제는 사정정국의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국회의 발목을 잡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때 사정의 칼날을 더욱더 세게 휘두르고 적폐청산에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가야만 예, 그들이 저항을 조금씩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예, 지금 사정동국 도래하나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굉장히 긴장하겠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결국은 대법원장 김명수 후보자가 될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아직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홍준표 입장에서는 껄끄럽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네, 저는요 안철수 씨에게 좀 어떻게 드릴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제 김희수 헌재재판소장의 부결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국민의당이 뭐 존재감을 확인했다. 결국은 안철수가 당대표를 잡고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야3당 적폐, 야당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고 어떻게 보면 그 호남에서도 그 대기를 내심 바라고 있던 그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낙마를 시켰는데 오늘 서청원과 최경환이가 사실 그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권고를 했는데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탈당 권고를 했는데 안철수 뭐해 받아들여 자유한국당에서 출당시킨다는데 안철수 뭐하냐 얼른 받아 그래서 그냥 정체성을 예 마음껏 예 좀 그 펼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늘 이틀째 그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어이없는 판결들이 나오고 어떤 이상한 판사들이 배치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법 적폐를 논하기 시작했잖아요. 김명수 판사가 여러분들 대법원장이 된다 그러면 가장 긴장해야 될 당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뭐 이명박근혜의 뭐 친이계도 긴장해야 되고 친박계도 긴장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다 긴장을 해야 돼요. 특히 홍준표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죠. 성완종 뇌물리스트 그 다음에 홍일표 그 다음에 김진태도 지금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서 의원직이 날아가겠죠. 이완영 그 다음에 최경환 롯데 50억 수수설뿐만 아니라 인사청탁 문제 백왕덕 그 다음에 이한구 그 다음에 박준영 최명길 국민의당 박준영 전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최명길 여러분들 알다시피 송파 쪽에 있는 최명길 의원도 또 대법원의 어떤 선고에 따라서 의원직이 날아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서청원이의 딸, 그 다음에 앞으로 대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권선동, 염동철, 황영철, 이혜운, 그리고 이명박,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 몸을 담았던 김경재, 그리고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한광옥, 뭐 이런 인간들,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결국은 대법원장이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쫄지 말아라. 그래 국회에서 발목 잡으면 그래 여태까지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저런 적폐들 쌓여있는 거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자. 그 다음에 예 다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오늘 그 11월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순방의 한 일환으로 한국 방문을 내용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는 11월 10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이래 한국과 중국, 일본을 순방하는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날 그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박성진 그 민주당에서도 거의 부적격이에요. 예, 오늘 민주당은 퇴장을 했지만 야3당이 부적격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갖고 올렸죠.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지요. 청와대에서 박성진 지명을 철회할 것인지, 아니면 박성진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를 할 것인지, 그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어떤, 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바라고 있지만, 이거는 민정라인과 인사라인에서 분명히 어떤 해명이나 어떤 그 자료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박성진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할 경우, 분명히 책임론이 여러분들, 고개를 들을 거예요. 책임론이 반드시 고개를 들을 것이고, 계속되는 어떤 인선 잡음들이 있는데, 뭐 조국 수석이 검증이 뭐 부족하냐, 아니면 조현오기가 인사수석의 검증이 부족하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인사 문제를 좀 혁신을 하기 위해서 좀 밑에 인사 자문위원회를 둬라라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뭐 청와대에서 문책은 없겠지만 그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정치권에서 책임론을 들고 나올 것이다라는 여러분들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무슨 얘기해 주려고 그랬지? 트럼프, 박성진. 그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희한한 일이 있었어. 뭐냐? 박성진 청문 보고서 부적격 사유가 올라갔잖아. 그치? 응? 박성진 청문 보고서 부적격 사유가 올라가면서 야 상당히 여러분들, 응? 야 3당이 여러분들, 야 3당이 공동 청문 부적격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는데, 역사관이라는 건 없어. 여태까지 국민의당 청문회에서 박성진 뉴라이트라 그러면서, 응? 역사관에서 계속 공격을 했는데, 이 적폐 세력들과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데, 적폐 세력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라 볼 때는 박성진의 역사관이 아주 좋은 역사관이잖아. 그렇잖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볼 때는 박성진의 역사관은 올바른 역사관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이 청문보고서 부적격은 선택했지만, 당연히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박성진은 부적격이다라고 넣었어야지. 근데 그렇게 역사관 갖고 지랄을 하더니 부적격 청문보고서에서는 역사관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청문보고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걸 보면서 국민의당은 역시 적폐정당과 연대를 했다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신이었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1번 호남 역풍맞은 안철수의 국민의당 지지율 3.7%. 안철수 기로에 섰죠. 반문 연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을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을 왕따 시킬 것이냐, 민주당을 왕따 시킬 것이냐.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정체성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문재인 대통령 엿 먹이려다가 잠깐의 자살골을 넣었다고. 어제 제가 방송 제목에서 자살골 넣은 안철수라고 했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기승전 문재인만 보고 정치하는 안철수는, 저러다가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예, 명분도 약했죠. 예, 당대표로 거머쥐어갖고 어떤 시너지 효과나 어떤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국은 호남의 지지율은 저 적폐 세력들인,
어떤 바른정당에게도 밀리는 3.7%로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5차에서나 나오는 일이죠. 그러면 지지율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 때 호남에서 3.7%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지지율이. 예, 오늘 보면요. 호남 정당 지지율 발표된 거 오늘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65.9%, 그 다음에 정의당 12.8%, 그 다음에 바른정당 4.2%, 국민의당 3.7%, 자유당 0.6%.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체제가 들어왔지만, 국민의당 지지율은 오히려 곤두박질 쳐서, 이제는 바른정당에게도 밀리는 정당이 무슨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김희수 헌재 소장의 부결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국민의당은 이제 호남에서 꺼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특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말이 호남홀대론, 호남홀대론이지 늘 지역적으로 광주나 전남에 비해서 진짜 홀대받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전북이에요. 전북. 맨날 그 광주 전남은 5.18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호남 홀대론, 호남 홀대론 말이 나오니까 정말 그 전남이나 이쪽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진짜 보면 호남 홀대론을 받은 건 전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북 출신의 김희수 현재 재판소장의 역풍은 정말 전북에서 많이 불고 있는데, 우리 소라아빠님 전북 사시는데 전북 분위기가 어떤지, 예, 나중에 채팅창으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호남에서 이명박 패거리당, 바른정당에도 밀리는 국민의당, 진짜 호남홀대로는 누가 한다? 바로 호남홀대를 하는 정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라고 만천하에 알림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호남 국민들이, 호남 시민들이 이제 많이 깨우쳤고,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 3.7%는 호남 국민들은 더 이상 국민의당에 속지 않는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여러분들 그 국민의당 사이에서 난데없이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일어나고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 적폐 세력들과 연대해서, 그것도 호남 출신, 전북 출신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를 어떻게 부결시킬 수 있냐라고 하면서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가고 있고, 예, 지금 안철수와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는 오늘 그 전북을 찾아가서 발언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저희는 자유투표를 했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개인개인의 입법기관으로서 준엄한 심판이다라고 애써 변명을 했지만, 김동철 의원은 딴소리를 했어요. 어떤 소리를 했냐,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연일 우리는 20명에서 25명은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하면서, 20명에서 25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지 않았냐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김동철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의원 수가 20명에서 25명입니까? 도대체 이런 호남 홀대론, 호남 홀대론 얘기하는 국민의당이면 어떻게 보면 당론을 정하고, 정말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의 김희수 재판관을 정말 찬성 쪽으로 돌리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임하였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당론을 정하고 당연히 김희수 헌재 소장의 투표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니 20표에서 24표 던진 게 자랑이에요, 그게? 어? 그게 자랑이야? 어? 야, 니네가 진짜 호남 홀대로, 호남 홀대로 얘기하면, 그럼 차라리 니네는 민주당이 호남 홀대로 한다고 외치면 니네는 호남을 우대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국민의당이라도 호남을 우대해야 되는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호남을 우대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을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호남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고, 뒤로 보면 국민의당이 호남 홀대를 하고 있거든. 잘 생각해봐요. 민주당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장관들까지 와갖고 총력적인 투표를 했다는 것은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김동철 의원이 호남에서 이탈표가 있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민주당은 현직 장관들까지 전부 투표에 참여해갖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은 민주당은 그만큼 당론이 확실했고 단합이 잘 됐다는 걸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는데 저렇게 여러분들 김동철 말대로 우리도 찬성 20명에서 24명은 던졌다라고는 말은 국민의당 자체가 당론도 없었고 찬반에 대해서 그냥 자유투표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국민의당 안에서 호남계와 안철수계 내가 정말 충고 하나만 해줄게요. 국민의당이 오늘 지지율을 보면서 3.7%가 나왔다는 것은 물론 호남에서 어떤 그 버림받은 것도 있지만 국민의당이 이렇게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니들은 정체성이 없어. 내가 늘 대선 전에 뭐라 그랬어? 니들은 여당인지 야당인지부터 내가 옛날부터 밝히라 그랬잖아. 여러분들 기억나요?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옛날부터 내가 여당인지 야당인지부터 밝히고 정당을 운영하든지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의당이 이렇게 국민에게 지지를 못 받는 것은 정당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박서진이 아니라 박성진이야. 이 도라이 새끼야. 그리고 뉴라이트인지 다 알아. 박성진, 서진이가 아니라 박성진이고, 뉴라이트인지 다 알아. 너만 아는 척 하지 마. 여기 다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당이 저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은, 당이 어떤 노선인지도, 당 안에서 의견도 조합하지도 못하는 당대표가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어떤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고 우원식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민주당에서 어제 사실 여러분들 기자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긴박하게 돌고 있었던 문자가 뭐냐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여러분들 그 사퇴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극구 말렸고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저 국민의당과 적폐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를 발목을 잡은 거기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퇴할 필요 없다면서 당에서 어느 정도 진화가 됐는데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잘못한 거 있어요. 뭘 잘못했냐. 정세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야. 한마디로 원내대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의당이 표가 확보가 되고 표 계산도 다 해봐야 되거든. 표 계산도 다 해보고 됐다 싶을 때 밀어붙여갖고 투표 대결로 갔어야 되는데 되겠지 않은 확실성 없이 좀 준비성 없이 어떤 뭐 국민의당도 따라오겠지 하는 기대치를 반영해서 표 대결에 들어간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우원식 의원이 조금 제대로 꼼꼼하게 하지 못했다 라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청래 원내대표로 정청래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될 수 없어요. 원내대표는 당대표는 될 수 있어도 정청래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될 수 없으니까 좀 그거는 좀 그런 말들을 좀 너무 정치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일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여러분들 이 인준 부결로 우리가 손익 계산서 어떤 당에는 어떤 이익이 갔고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정당별로 김일수 후폭풍에 대한 손익 계산서를 우리가 한번 좀 따져 보면 가장 이득을 본 정당은 자유당, 그렇지? 가장 이득을 본 정당은 자유당 그리고 바른정당. 그러나 앞에 자살골 넣은지도 모르고 기뻐하던 안철수 초딩. 안초딩은 처음에는 기뻐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북에서도 안철수 적폐 물러나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결국은 김우수 헌재소장의 부결에 의한 후폭풍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는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치명타를 입긴 입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그 체면을
구겼다고 봐야 되죠. 여태까지 정당 지지율 고공행진을 달리고 문재인 정권의 고공,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을 벗삼아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권 탄생 이후에 처음 맞는 좀 좌절감이 아니었나라는, 예, 한마디로 전국 주도권에서 이제는 좀 한 발짝 물러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가장 이익을 본 정당은 자유한국당이 되겠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명분 없는 장외 집회 그리고 장외 투쟁을 한마디로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국회 복귀하자마자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어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한숨을 돌렸죠. 가장 걱정이 많은 정당은 국민의당이 되겠죠. 호남의 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겉으로는 문재인 정권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마냥 속으로는 웃지 못하는 입장이 되겠죠. 결국 우원식 원내대표의 책임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표결을 밀어붙였다는 것은 조금 한마디로 대야 협상력이 딸리지 않았나, 그런 우원식 의원에게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예, 우원식 원내대표의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이나 어떤 정당의 어떤 표를 분석을 잘하고 바른정당과도 어떤 김희수 헌재소장의 어떤 찬성 쪽으로 이끌어내는 정치 협상력을 좀 발휘했다 그러면 무난하게 통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우원식 원내대표의 오판, 그치? 우원식 원내대표의 오판이 결국 김희수 헌재소장의 부결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원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민주당은 곧바로 그 대야 강경 노선을 전환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2번에서 좀 얘기할게요. 한마디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들 민주당이 고공행진을 했던 이유가 스스로들 국민의당에서 뭐 이현주, 이국상 뭐 이런 애들이 연일 말실수하고 밥하는 아줌마다 그런 얘기하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연일 끊임없는 잡음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 터지면서 민주당이 사실 문재인 정권과 정권 초기에 어떤 허니문 기간을 더불어서 전국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만 오히려 야권이 헛발질하면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받는 것도 사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자유한국당이 강경화 후보자 문제나 어떤 각종 연일 인사정국에서도 밀리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자유한국당 패싱이라는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자유한국당 패싱이라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이번 어떤 김희수 헌재소장의 부결로 환호성이 터지고 얼싸 안을 정도의 어떤 존재감을 알렸다. 한마디로 보수 수구 야당의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는 일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결국은 부결의 주인공은 모든 화살이 지금 국민의당으로 향하고 있는데, 안철수가 당대표를 잡고 나서 캐스팅보드로서의 존재감은 드러냈지만 그 존재감을 드러낼 때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상 호남 출신 헌재소장인 김희수 헌재소장의 어떤 표대결에서 캐스팅보드의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거에 대해서 역풍을 지금 맞는 형태고요. 결국은 국민의당이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정당 지지율 3.7%가 나오고 있고, 정체성, 당의 정체성도 없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햇볕 정책을 계승해야 된다는 정동영과 어떤 호남파 의원들과 햇볕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는 전술핵, 국민의당 안에서 전술핵 재무장이라는 말들이 여러분들 나오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국민의당 안에서 당론마저도 없고 정체성마저도 흔들리는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국민의당 안에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호남파들이 결국은 햇볕 정책을 부정하는 안철수계와 같이 저런 전술핵 문제를 꺼내고 있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결국은 일관된 노선과 정체성이 없는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저렇게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에 김희수 헌재소장의 불똥은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전남, 결국 광주 전남에 비해서 늘
그 차별받던 전북이 오히려 더욱더 성토하고 있다라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고, 전북에 있는 많은 어떤 그 기자들이나 어떤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전해드려보면, 국민의당이 명분도 없는 반대표가 호남 홀대라고, 오히려 민주당이 호남 홀대가 아닌 명분도 없는 국민의당의 반대가 오히려 호남을 홀대하고 있다라는 따가운 질책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결국은 안철수가 당대표 되고 나서 첫 번째 강한 야당 강한 야당 하면서 떠들었는데, 안철수가 얘기하는 강한 야당은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발목잡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확연히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알고 싶은 게 뭐냐? 안철수가 왜 복귀했을까? 많은 당 안에서도의 안철수의 비판 세력들이 그렇게 많았고, 안철수 복귀해봐야 많은 그 이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철수는 왜 그러면 굳이 복귀할 수밖에 없었나를 우리가 지금 따져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안철수가 말은 안 하지만 하고 싶은 게 뭐야? 20대 국회에서, 즉 문재인 정권의 결정권은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내가 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안철수가 여러분들, 명분도 없으면서 당대표 출마할 때 얼마나 당 안에서 비판을 받았어요. 그쵸? 한마디로 안철수가 여러분들, 보면 이 40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전국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헛된 야망을 갖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러면 가장 안철수가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긴급하게 정치권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정동영이나 천정배 의원이 사실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원하는, 즉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소리를 듣는 게, 차라리 호남파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소리를 듣는 게 낫지, 자유한국당의 이중대 소리 듣는 것보다는 훨씬 민주진영에서는 어떤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알릴 수가 있는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정동영이나 청동대가 만약에 당권을 쥐게 되면 아무래도 민주당과의 협상을 더욱더 자주 하게 되면 자기가 만든 정당에서 자기가 사라지는 꼴이 되니까, 결국은 안철수는 여러분들 그 어떤 그 이런 조기 등판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안철수가 이제 기로에 서 있어요. 어떤 기로에 서 있냐? 이번 안철수가 김희수 헌재 소장의 그 투표 표대결에서 보여준 것은 민주당 대 반민주 세력의 연합, 즉 적폐 세력과 손잡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대로 나간다 그러면 안철수가 여러분들 늘 얘기했던 정치가 무슨 정치예요? 새정치거든요. 안철수가 늘 얘기했던 정치는 새정치인데, 안철수가 이번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과 손을 잡고 김희수 헌재 소장을 부결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안철수가 새정치를 한다 그러더니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았다라는 그런 비판을 사실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안철수는 이제 과연 앞으로 전국에서 계속 적폐 세력들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손을 잡고 문재인 정권 대 반문재인 정권으로 가는 정치를 할 것이냐? 저는 이거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왜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하냐면, 안철수가 그 어떤 우리가 한때 안철수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인기가 높았을 때는 안철수는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르게 새로운 정치를 한다는 그 믿음에 안철수의 어떤 안철수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오히려 안철수가 계속 이 반문연대라는 구도로 가지고 민주당 대 반민주당 민주당으로 갈 경우에는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연대는 안철수의 새 정치가 아니라는 걸 확증해주기 때문에 안철수도 이렇게 오래는 못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러면 안철수는 계속 안철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도 나름 머리가 있어요. 우리가 안철수를 욕하지만 안철수도 자기가 살 궁리는 할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다 그러면 안철수는 괜히 너 왜 당대표 잡았냐? 야, 안철수도 도대체 왜 당대표 잡은 거야?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려고? 이런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고 지방선거 참패 후 또다시 당대표로 물러나가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는 결국은 두 가지의 선택의 방법이 있다. 어떤 선택이 있냐? 계속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반문 연대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 반문 연대로 해갖고 야 적폐 세력들과 야 3당이 연합을 해서 사사건건 반대를 할 것이냐. 두 번째,
제가 저는 두 번째가 아마 안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안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개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안철수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게 개헌을 빌미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 개헌이 권력구조의 개헌보다도 선거구 제도의 개헌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할 때는 적폐 세력들과도 손을 잡았다가 자유한국당과도 자유한국당을 왕따시키는 일, 선거구제의 개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30몇 퍼센트를 받으면서도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절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이 소선거구제 제도, 즉 승자만 독식할 수 있는 이 구조 때문에 정당 지지율 35에서 40%밖에 안 나오는 정당이 의석수는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기형적인 일들이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군소정당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은 지금 소선거구제를 계속 좋아하는 정당이고 민주당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뭐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혁에서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도 당연히 중대 선거구제를 원하고 있고 바른정당도 맞죠.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이 4당이 선거 개혁을 통해서 개헌을 빌미로 자유한국당을 왕따시키면서 자기네 실익을 찾으면서 반면으로 문재인 정권에게는 어떤 발목 잡을 때는 발목을 잡고 이런 투트랙 전법을 쓸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가 얘기하는 새정치는 어떻게 보면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그리고 새로운 헌법 개정으로 통해서 저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부활할 수 없게끔 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섰는데 안철수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계속 저 자유한국당과의 손을 잡고 템포를 맞춰서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촛불이 국민의당을 향하고 국회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철수도 이번에 어떤 당대표가 되고 나서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는 어떤 존재감 차원에서 이 일은 했을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반발을 무시할 수 없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의당 안에서는 계속 이렇게 그 안철수 당대표 체제의 국민의당이 우클릭을 하고 저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을 경우에는 호남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호남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각 지역구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가 과연 그 반문연대의 구축의 핵심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개헌을 통해서 자유한국당과의 거리를 두면서 문재인도 견제할 것이냐. 저는요. 안철수의 착각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그 안철수의 착각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방송 중에 저 말을 하나 드린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에 비해서 저렇게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문재인을 대적할 야권의 그 인물이 없다라는 얘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저렇게 야당이 지지율이 지리멸렬할 이유가 문재인을 대적할 만한 야권의 인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심점이 없는 거거든. 한마디로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우리가 정말 그 열심히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권에서도 싸울 수 있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 9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문재인이라는 대통령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이 야권에 대해서 아무리 문재인을 흔들고 당내에서 흔들어도 반문 연대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존재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철수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문재인의 대적은 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금 안철수의 꿈이 뭐냐? 안철수의 착각이 뭐냐? 문재인의 상대는 나라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이 야권이 지리멸렬하게 대선 후보 하나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안철수가 왜 착각을 하고 있냐. 문재인은 더 이상 안철수의 상대가 아니지. 그치? 문재인이 왜 안철수의 상대야? 문재인은 벌써 대통령이 됐고, 안철수 너는 지지율 3.5% 나오는 정당의 이제 대표잖아. 그러니까 안철수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유한국당도,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응? 어떻게 보면 야권의 구심점으로 정치 거물이 된 다음에 사실상 안철수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당권을 잡은 거거든요. 응? 그래서 안철수가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안철수 아직도 문재인을 보고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은 안철수의 상대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야권에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민주당이 헛발질을 하거나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그 인사에 대해서 좀 삐기덕거리는 일이 발생을 해도 그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진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한테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예전만 해도 박근혜 정권에서 헛발질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발언 한마디 하면 문재인 차기 대통령감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어떤 시원찮은 일들을 해도 그 지지율이 빠진 게 어떤 바른정당이나 자유당이나 국민의당이 전혀 가지 않는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안철수가 가장 이 조기 등판한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이 구심점 없는 야당에 지가 문재인을 대적하기 위한 맞상대감이다라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안철수는 제가 분명히 얘기해 줄게요. 안철수 이제 정치 생명 9개월 남았어요. 9개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는 기자회견 준비하겠죠. 제가 지난 2012년에 정치에 입문해서 지겹도록 정치에 신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이르면 안 됩니다. 하면서 또 징징대다가 자기는 정치를 은퇴하겠다. 그동안 겪어본 정치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썩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에 안철수 기자회견은 그동안 9년 동안 정치를 9년 맞니? 몇 년이니? 2012년에 안철수가 정치 등판했지. 그러면 내년 한 뭐 6, 7년 동안의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는 제가 알던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양당 체제의 정치는 한 참도 못 나가고 썩어 빠진 정치의 신물을 느끼면서 저는 다시 학자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가 아닐까.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저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해요. 안철수에게 제가 솔직히 여태까지 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안철수에게 충고를 좀 해주고 싶은 것은요. 반문연대의 선봉장이 되려는 안철수는 그거는 결국은 안철수 정치 생명을 더욱더 단축시킬 것이고 안철수 대표가 진정 어떤 정치인의 꿈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선거구제 개혁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다시는 부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선거구제 개혁의 어떤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를 중대선거구 제도로 바꾸고 어떤 그 민주당과 함께 어떤 정치적인 협상의 테이블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안철수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안철수는 그나마 떨어졌던 3.7%의 호남 지지율이 적어도 5.7%는 되지 않을까. 현재 안철수는 2%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96.3%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안철수의 국민 지지율 3.7% 기로에서는 안철수 방법도 알려줬는데 그리고 안철수에게 마지막으로 충고는 정치를 국민을 보고 해라.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 보고 정치를 하지 말아라.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안철수의 라이벌도 아니고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그 무게가 이제는 다르다. 안철수 이제 정신 차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청와대에 올라가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하는 정치는 안철수에게 실패만 가져올 것이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명박도 보지 말아라. 전직 대통령 이명박 보고 정치하지 말고 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보고 정치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정치하는 안철수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정치 생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사람이 떠나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는 초딩에서 좀 중딩으로, 예, 벌써 정치 7년 입문했으면 초딩 좀 벗어날 때에도 되자, 초등학교도 6학년이면 졸업하는데 이제 중딩 정치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출당 요구 한발 물러선 홍준표, 그 배경은, 그리고 민주당 강경 모드로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회에서 여러분들 박근혜 자진 탈당과 서청원, 최경원 출당을 요구하는 것을 최고위원회에 넘겼는데, 지금 친박이 의외로 엄청난 반발을 하면서 홍준표가 박근혜 1심 재판 이후에 그러면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한 발짝 뺐어요. 어떻게 보면 친박계 반발로 진통을 홍준표도 혁신이 겪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러면 홍준표는 여러분들 10월 중순 이후로 박근혜 출당과 그리고 친박들의 탈당을 어떻게 보면 미뤘는데, 혁신이가 권고를 한 거야. 혁신이가 자유한국당에 권고를 했는데, 그럼 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 왜 그러면 홍준표는 물러났을까, 왜 홍준표는 왜 물러났을까, 우리가 취재를 해보니까 친박 중진 의원 중에 현재 최고위원들을 엄청나게 설득하고 다녔던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친박 중진 의원 중에 지금 현재 혁신위원회와 혁신위와 최고위를 엄청나게 설득하면서 작업을 걸어놨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최고위나 여기서 홍준표가 한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예, 친박들이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갖고 이미 작업을 좀 해놨더라고. 그래서 홍준표가 현재 물러났는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준표 요즘 왜 코미디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분 있어요? 홍준표 왜 이래요? 홍준표 지금 혹시 대선 당선됐다고 생각하시나? 홍준표 지금 대선 당선됐다고, 나 깜짝 놀란 게, 네, 연일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게, 13일 자유한국당은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장인 이철우 특사단 단장과 원내위원인 백승주 강효상 의원이, 방미 미국을 방문해서 도대체 누굴 만난 거야? 방미 특사단이 지금 북핵 문제를 지네들이 해결한다 그러면서 얘네들 뭐하러 돌아다니는 거야? 도대체? 니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 야, 지금 문재인 정권이야. 니들이 뭔가 이렇게 뭐 합의할 수 있어? 서명할 수 있어? 정신 좀 차려, 홍준표. 더욱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미국 갔다 와서 중국도 간대. 야,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그만 좀 돌아다녀. 방미 특사단은 미국에서 돌아와 바로 중국도 방문해 해외 외교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야, 자유한국당, 그냥 니네 망신은 그냥 국내에서만 해. 왜 국제 망신을 시키고 다녀?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응? 박근혜가 정권 잡았을 때도 아무것도 못하던 애들이 왜 문재인이 정권 잡으니까 외교전을 한다 그러면서 돌아다녀? 어?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 응? 국내에서도 쪽팔린데 외국까지 왜 돌아다니는데? 어? 아, 도대체 나는 다 좋은데, 어? 니네가 도대체 결정권이 있냐? 뭐가 있냐? 니네가 만든 특사단은 뭐냐 도대체? 누굴 만나갖고 뭘 하느냐? 어? 문재인 정권에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니네 누구 만나갖고 뭐하고 다니냐? 오로지 미국,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홍준표의 방미 특사단이 미국 가갖고 무슨 일을 했나 했더니, 전술핵 배치해 주십시오. 트럼프 전술핵 배치해 주십시오. 이러고 왔어. 아유, 진짜 뭐 하는 거야? 야, 전술핵 배치는 좀 순서라. 문재인 정부가 전술핵 배치는,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우리나라에 하고 싶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전술핵 배치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미국 행정부가 1991년도
핵무기 NPT 그 우리나라가 조약에 그 다들 가입하면서 전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했단 말이야. 그러면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 미 행정부의 전술핵 재배치가 요구가 있을 때 트럼프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홍준표 네가 혹시 정권 잡았어? 정신 좀 차려. 왜 그래 진짜. 응?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들 정치권에서 희한한 그 흐름이 있는 게 뭐냐면 박근혜 탈당을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위에서 권고를 하고 자유한국당 친박이 반발을 했는데 그 불똥이 바른정당에게 튀었어. 이게 무슨 소리냐? 어? 한마디로 박근혜 팔적 출당 조치를 해야만 그 뭐 통합할 수 있다라는 바른정당 안에서의 통합론자들이 있거든. 근데 결국은 그 오히려 박근혜 탈당을 자유한국당에서 가시화되고 속도를 내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이 박근혜 출당 문제와 친박 청산 문제에 대해서 발끈한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 무슨 친박 청산하고 박근혜 출당하면 우리가 언제 니들이랑 합친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른정당의 뭐 정병국이나 그 유승민 이런 그 자강론으로 앞세우는 사람들이 그거는 니네 문제고 니네가 박근혜를 출당하든지 친박을 청산하든지 그건 자유한국당 문제고 왜 이 문제가 우리한테 더 무슨 통합론이 이런 얘기를 왜 꺼내냐. 근데 눈치 없는 어떻게 보면 유승민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김무성 입장은 박근혜 출당론이 제기되자마자 오늘 보수 대통합을 연설을 한 것은 결국은 김무성의 통합론과 유승민의 자강론이 다시 한번 붙을 것 같고 결국은 그 제가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해서 뭐 중도 보수당 뭐 많은 변수들이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또 바른정당으로 그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그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유승민과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게 자유한국당은 이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국민에게 심판받은 정당이잖아.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의석수는 많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민에게 심판받은 정당이잖아. 박근혜 구속시키고.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연대나 이런 것들의 속도를 내는 게 결국 자유한국당은에서 오히려 의원들을 빼와갖고 흡수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은 잘하면 뭐 중도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민주당 뭐 이런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바른정당이 오히려 오늘 박근혜 출당과 친박 출당에 대해서 오히려 바른정당 안에서 통합론과 그 자강론이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유승민이가 오늘 여러분들 사실상 거의 바른정당의 비대위 체제를 그 이어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승민이가 오늘 강하게 얘기했어요. 박근혜 출당, 친박 청산, 쇼하는 것들 물 건너간 얘기하지 마라. 선거 때는 박근혜 대통령 팔알더니 이제 와서 박근혜 출당이라 그러는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수구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상 그 오히려 홍준표는 바른정당이 흡수될 거라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홍준표가 물러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에게 흡수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흡수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그 강국 모드로 전환한 이유. 여러분들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서영교 의원이 드디어 그 복당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석수가 이제 121석이 됐어요. 그 서영교 의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486 운동권 출신이고 지난해 가족들 그 채용에 어떤 그 책임을 지고 7월 달에 탈당을 했다가 지금 서울시당 위원회에서 복당 신청이 받아들여져 갖고 정식 절차를 거치고 복당이 됐는데 서영교 의원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춘추관장을 했던 분이고 지난해 4월 20일 날 있었던 지난 그 총선에서도
서울에서 가장 높은 표를 얻었던 뭐 별명은 서장군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서영교 가족 채용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었는데 오히려 서영교 의원이 오늘 민주당에 그 복당을 하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에 서영교 의원이 어떻게 보면 독박을 썼어요. 알게 모르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너나 할 것 없이 새누리당 그 당시엔 새누리당이지 새누리당, 국민의당 너나 할 것 없이 몰래 보좌진들 막 사표 내는 일이 되게 많았거든. 서영교가 된통 걸렸지 딴 의원실도 엄청 많았거든. 근데 오히려 뻔뻔하게 자유한국당 서영교의 복당을 또 비판하는 여러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연일 민주당에서 강공 모드를 여러분들 이제 김일수 헌재 소장의 부결 이후에 민주당에서 강공 모드로 전환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은 왜 강공 모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강공 모드라는 게 뭐죠? 물론 국민의당과의 어떤 그 정책적으로 협의할 것들은 물밑에서 원내대표나 어떤 정책 의장들이 모여서 합의를 할 거지만 겉으로 보면 계속 추미애 대표가 연일 강공 발언을 하고 결국은 이런 건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국회가 계속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전국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40석의 국민의당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대여 강공 모드를 펼친 것이고 결국은 김명수 후보자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미 김명수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도 낙마로 가닥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추미애 대표가 연일 어떤 그 강경 발언을 그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 추미애 정략적으로 국민의당이 어떤 국회나 국민의당이 정략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촛불은 국회를 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야당 즉 국민의당이 한마디로 촛불 국민들의 민심을 역류하는 이런 짓들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엄중한 경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안철수가 어떻게 보면 협치를 원한다면 더 이상 협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국민의당에서 여러분들 추미애 대표 당대표면 잠자고 있어라 이게 왜 그럴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추미애 대표를 국민의당에서 연일 저렇게 맹비난하고 저렇게 까는 이유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왜 국민의당을 연일 그 당시에 추미애 대표 발언들 뭐 그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라는 발언 그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한겨레에서 썼던 발언인데 한겨레에서 그 썼던 발언을 굳이 저렇게 추미애를 공격하는 게 뭐야? 딴 거 없어. 추미애 대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호남파들이 돌아갈 길이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주류계나 반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맞아요. 누구보다도 추미애 당대표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게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야. 딴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로서 결정권을 가진 추미애 대표가 연일 국민의당은 이제는 적폐들과 연대하냐? 이런 말들.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어떤 정략적으로 연대할 마음은 없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아버리는 게 얘네들은 되게 아픈 거야. 왜? 정당 지지율 3.7% 나오지. 안철수는 계속 제가 이명박의 아바타입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 아바타네, 보니까. 요즘은 보니까 아바타야. 계속 이런 짓거리 하고 있지. 계속 호남 지역구에서는 항의 전화 받고 있지. 어떻게 보면 추미애만 무너뜨리면 돌아갈 길이라도 있는데 그렇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추미애만 좀 무너뜨리면 그 지네 입맛에 맞는 동교동과 호남파와도 좀 일맥상통한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정략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쓱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추미애가 당대표를 굳건하게 딱 잡고 있으니까 절대 국민의당은 돌아올 생각 하지 말아라. 하니까 그런 말들이 너무 아픈 거야. 자기네들은
그러면 추미애는 어떤 배경에 이렇게 국민의당에게 계속 강경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만약에 국민의당의 베이스가 TK 지역이라 그러면 추미애 대표도 이런 말을 못해요. 국민의당의 베이스가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적폐청산이에요. 그렇죠? 호남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적폐청산이고 응? 저 대한민국의 새누리당이 없어지는 게 바로 호남의 정신이에요. 가장 민주정부가 성공하는 게 호남의 정신인데 국민의당이 하는 짓들이 호남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드니까 지지율 37% 나오잖아. 그러면 추미애가 저렇게 국민의당을 향해서 적폐 세력들과 손잡는 국민의당은 더 이상 민주당과의 형제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아픈 거야. 국민의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쯤 되면 국민의당도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민주세력이 함께 모여야 되는 이런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일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누구보다도 알고 있고 정치를 똑같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배웠지만 추미애 같은 정치인들이 있고 박지원 같은 정치인들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똑같이 정치를 배웠지만 누구보다도 추미애가 하는 말이 아픈 거야. 어차피 되게 아픈 거야. 그래서 추미애가 당대표로 딱 민주당에 버티고 있는 이상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테러가 없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과 민주당이 적폐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추미애가 아무리 우리한테 아픈 소리 한다 그래갖고 적폐 세력들과 손잡고 지금같이 반대만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잘못하다가는 국민의당 진짜 국민들에게 맞아 죽어요. 저러다가 호남 그 지역구 폭파당할 수도 있어. 이따위로 하라고 너희들 뽑아줬어? 하면 문재인 정권 발목 잡으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지지율이 98% 뭐 97%가 나오고 있는데 98% 97%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 너희들 이러라고 국회의원 뽑아줬어? 응? 정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강경 발언을 연이어 어떤 국민의당과 야권에게 얘기하는 건 자신감이야. 무슨 자신감? 바로 집권 여당의 자신감이야. 지금 국정원 TF팀, 적폐청산 TF팀, 민주당 적폐청산 TF팀, 윤석열 지검장. 지금 말 안 해도 자유한국당 속으로는 부들부들 떨어요. 지금 검찰의 사정정국이 시작되는 순간 이 새끼들 숨도 못 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과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어진 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검찰과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가 정말 적폐청산을 위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우리가 해나갈 때 추미애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기서 안철수가 당대표를 잡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고개를 숙이고 아 국민의당 뭐 이렇게 뭐 물론 정치라는 게 내일 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안철수가 당대표 잡고 존재감을 확인했습니다. 뭐 그 20대 국회는 저희가 주도합니다. 요런 꼬라지 또 목리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의 의석수가 부족한 건 어쩔 수가 없어. 민주당의 의석수가 부족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오히려 여기서 민주당이 이 김인수 헌재소장의 부결은 국민의당이라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주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어떤 문재인 정권의 발목 잡는 적폐 세력들을 심판해야 된다는 계속 연일 강공 모두를 가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김명수 후보자를 과연 국민의당에서 반대를 할 것이냐. 저는 국민의당에서 김명수 후보자까지 반대를 하는 것은 국민의당 안에서도 굉장히 무리수라고 봐요.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반대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호남의 역풍이 김인수 헌재소장의 역풍이 만만치가 않게 불고 있는데 지금 저는 왜 저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제가 가만 생각해봤어. 지금 여론도 그렇고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 잡는 정당이라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중요한 존재예요. 40석을 가지고 대법원장 투표 대결에 들어갔을 때 또 반대를 하면 국민의당이 또 모든 화살은 국민의당에게 돌아갈 테고 결국 국민의당도 이번에는 반대를 하기는 굉장히 저는 버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국민의당은 이번에는 제가 찬성표를 아니야 왜 저는 국민의당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질 것 같냐면 물론 정치적 이면에는 어떤 뭐 기브앤테이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여러분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의 살길인데 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청문 과정을 보면서 홍준표의 성완종 뇌물 리스트 그런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얘기를 하고 어떻게 지난 정권의 수사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 사장의 칼날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을 흡수통합하려는 거에 오히려 제동을 걸 수가 있잖아. 많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검찰이나 그 이쪽에서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 검찰이 지금 사정의 칼날을 빼는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90%가 자유한국당이잖아. 자유한국당이 90%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철수 입장에서는 김명수 헌재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 사건들을 판결을 하는 거지만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공안 사건이나 형사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김명수 후보자가 된다 그래갖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을 삼키려고 저는 정략적으로 구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안철수가 협조를 해줘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정치 분석을 해보면 제가 정치 분석을 하면 이번에 또 반대표를 던지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워. 이게 왜 그러냐면 호남의 역풍뿐만 아니라 이게 호남 역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발목 잡는 정당으로 낙인을 찍혀버리거든. 한번 반대했으면 이번에는 찬성을 던지고 결국은 어떤 찬성을 던짐으로써 국민의당도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 비중을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어떤 검찰의 사정의 대상이 되고 국민의당은 오히려 협조하는 대상으로 돼서 바른정당과의 어떤 검찰의 사정의 칼날이 그 자유당을 향할 때 오히려 자유당을 버리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바른정당과 그 연대의 시간 속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마 근데 제가 정치 분석하면 거의 맞더라고요. 저는 김명수 후보자는 국민의당에서 협조해 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목니 부리고 딴짓 부리는 거 해도 극적으로 뭐 국민의당이 협조를 해주면서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투표 대결에서는 그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작으로 어떤 이번에는 통과됐습니다라고 하면 현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의 김인수 재판관 김인수 헌재 소장의 부결에 역풍을 좀 잠재울 수도 있고 문재인 정부를 그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당이 아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막판까지 계속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다가 끝에 그 어떤 그 당 뭐 당론을 정해서 저는 찬성을 던질 것 같아요. 찬성을 던져야만 그 다시 한번 그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왜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아닌 것은 강한 야당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볼 때는 김명수 후보자 여러분들 크게 큰 흠결이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큰 흠결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거의 돼요. 큰 흠결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사정 전국, 홍준표, 검찰, 여러분들 김인수 자유한국당 수뇌부가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낙마의 후폭풍으로 정부 여당이 여소야대 전국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사정 전국을 본격 가동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가동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 국민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무소의 뿔처럼 예 당당하게 나아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요즘 국회를 보고 있으면요. 국회가 이성을 잃었어요. 국회가 아예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에게서 여러분들 적폐정당으로 심판을 받은 당이에요. 이미 바른정당은 여러분들 사실상 그 희망이 없는 보수정당이에요. 말이 보수정당이지 자유한국당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어? 자유한국당과 진짜 여러분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다른 점이 있어요? 어? 왜 바른정당이 미래가 없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다른 점이 여러분들 발견하는 게 있어요? 어? 전혀 없잖아. 진짜 없어. 그래서 내가 자유한국당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고 그 속 안에 있었던 놈들이 이름만 바꿔갖고 바른정당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결국 뛰쳐나와갖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 자유당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정당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뿌리가 같은 놈들은 바뀌지 않아. 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협치의 대상으로 국민의당을 뽑았어요. 협치의 대상으로 국민의당을 뽑았는데 그 가능성은 점점점 멀어져가고 있어요. 40석이 의회를 지배하려는 안철수의 망상이 지금 국민의당을 온갖 국회에서 이성을 잃은 듯한 그것도 호남 홀대론을 얘기하는 작자들이 호남 인사를 낙마하는 그거는 이번 일은요. 국민의당이 이성을 잃은 행동이 아닌 이상 이번 김희수 헌재소장의 낙마는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결국 이번 우리가 딱 느낀 게 뭐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결국은 이 적폐 세력들과 연대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만 적폐 청산을 원하지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과 청와대만 적폐 청산을 노력을 하고 있지 결국 정치권에서는 어떤 사회적 부패, 정치권 부패 그 무엇도 그들은 청산하려는 말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할 일은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생각해도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남북 문제 해결해야 되죠. 적폐 청산해야 되죠. 어? 이명박근혜가 9년 동안 망가뜨려 놓은 이 대한민국을 진짜 똑바로 놓기.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힘들지만 똑바로 갖다 놓기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 정말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 망가뜨려 놓고 그동안 어디 한 군데 성한데 없이 만들어 놓은 정부의 각 부처 그리고 공기업들 그리고 대한민국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 어디 하나 이거 제대로 성한 게 없이 만들어 놓은 이명박근혜 정권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북핵 문제의 시국에 전술핵 배치하자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들과 바른정당과 자유당의 저 적폐 세력들 이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을 만들어놨는지 그 원인도 모르면서 저는요 문재인 정부에게 여러분들 기막힌 해법을 드릴게요. 국민의당 필요해요. 정치적 현실로 보면 국민의당 40석 아쉬워요. 맞죠 여러분들? 정말 아쉬워요.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자존심 상하더라도 설득할 때까지 설득해봐라. 설득할 때까지 설득해보고 그러나 국민의당과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듣지 말아라.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협치도 어떻게 보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이런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김인수 헌재소장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그들이 그 딜을 하거나 협치를 하자 그러면 물론 국민의당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줘라. 하지만 그들이 얼토당토 안 한 것들 갖고 계속 제동을 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어요. 촛불 시민의 혁명은 이 개혁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여소야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요. 그럼 많은 분들에게 타파님
그래도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이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런 여서야대의 구도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성을 잃은 국회와 적당히 국민의당과 어느 정도 타협해주는 건 타협하지만 국민의당과 어느 정도 협치해줄 것은 협치해주지만 정치적 목적과 연계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절대 협치나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김희수 재판관, 김희수 헌재소장 부결시켜 더 센 사람 임명해라. 김명수 만에 하나 국민의당과 저 적폐 세력들이 낙마시킨다. 더 센 사람 임명해라. 더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하고 더 개혁적인 인사들 끊임없이 추천해라. 그들이 언제까지 발목 잡을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물러서지 말고 정말 국민 이성을 잃은 이 국회 만약에 김명수 낙마시키면 더 센 사법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계속 추천해라. 끝까지 언제까지 그들이 낙마만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 정치권에서도 지네들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국민 믿고 무소의 뿔처럼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가라. 그들이 두려워해서 김명수, 김희수 재판관을 낙마시킨다 그러면 더 센 사람 와라. 그들이 만만하게 보고 문재인 정부를 어떤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기 위해서 어떤 저런 정략적으로 저들이 적폐 세력들과 연대한다 그러면 더욱더 센 사람이 계속 임명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확실한 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때 그들은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부결시킬 수 있는 명분도 없는 국민들이 봐도 저 사람 정말 괜찮은데 계속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선거에서 심판해 줄 것이고 문재인 정부 무소의 뿔처럼 한 발짝씩 뚜벅뚜벅 나아갈 때 바로 국민과의 그것이 진정한 협치고 야당 아무리 적폐 세력들이 그들이 발목을 잡는다 그래도 한두 번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고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국민들의 그 촛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얘기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쨌든 오늘 앵그리맘님 돌아오셨고 너무 좋네. 예, 여러분들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서울시장에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민주당의 분위기가 좋고 지금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서울시장에 나가도 된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후보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유, 오늘 구독 한 10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년 문재인 정부 1기를 시작하고 사퇴를 하고 서울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정치권 소리도 있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전병헌 임종석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종석은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원순계였어요. 박원순계로 불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을 당내에서 선언한 것 같이 된 마당에 박원순계로 뽑혔던 임종석까지 나와갖고 둘이 경쟁하는 모습은 임종석도 사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임종석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내가 전병헌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전병헌 의원은 사실 중진위원회에다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직까지 했던 사람인데 지금 전병헌 의원이 맡고 있는 여러분들 위치가 뭐냐면 정무수석비서관이에요. 정무수석비서관인 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통인 정무수석 자리 어떻게 보면 전병헌 의원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무게감에 비해서 굉장히 청와대에서는 낮은 직급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실 여러분들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장관급의 어떤 파워를 갖고 있지만 전병헌 정무수석 경력과 나이에 비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병헌 정무수석이 왜 청와대에 입각을 했냐라고 정치권에서 얘기가 들리는 걸 보면요. 청와대의 처음에 세팅, 그쵸? 청와대 초기에 세팅만 후에 나와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병원 수석이 2016년도 안 된다고 봐요 라고 얘기했던 전병원은 사실 여러분들 정세균계예요. 전병원 의원은 정세균계인데 정세균계가 사실 범친노계였죠. 범친노계여서 사실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옆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보좌를 잘했어요. 그래갖고 청와대까지 갔는데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은 전병원이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전략통으로서 세팅만 하고 2016년도에도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나올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분석이 가능해서 제가 볼 때는 임정석보다는 나온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면 전병원 수석이 전병원 정무수석이 더 유력하지 않나라는 정치 분석을 해드리고요. 나 요 뉴스가 여러분들 눈에 띄는데 여러분들 참 들어보세요. 김해 장유 지역 여러분들 이거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김해 장유 지역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한 네이버 카페 장유맘 놀이터에 지난 9월 5일 청와대 벽시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여러분들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어유 우리 앵그리맘님도 고맙습니다. 글쓴지가 지난주 친정에 다녀왔는데 거실에 떡하니 청와대 벽시계가 걸려 있었고 친정 엄마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집에 다녀갔는데 혹시나 대통령 경호차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자신의 친정집 차고에 좀 두자고 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경호원들이 친정집 차고에 2명, 대문 쪽에 2명 정도 있었고 친정집에 가보니 없던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집에 남모르게 내려갔는데 괜히 대통령이 왔다 이런 경호차들을 괜히 눈에 띌까봐 어떤 그 양산 주민집에 경호차를 좀 주차했었다라는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공정거래위원회에 깜짝 방문한 사연입니다. 지난달 말 정부 세종시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점심시간에 예고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구내식당에 깜짝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공정위 직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에 놀라면서도 악수를 나누며 셀카 촬영을 하는 등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는데 공정인 대변인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방문은 김상조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제의에 이루어졌다는 후문이 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업무보고차 세종청사를 방문했을 때 공정위에도 들려 직원들을 좀 격려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평소 소통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공정위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공정위 직원들이 여러분들 난리가 났었대요. 셀카 찍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대요. 마치 대선 유세장을 방불케 하는 군의 식당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위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직원들 동료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민주당 100만 권리당원 모집에 청신호가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권리당원 구매원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30만 명을 기록 중인데 이는 민주당이 100만 당원 권리당원 운동에 들어갔던 6월 초 24만 명에 비해서 한 달 새 6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도 모집 신청서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입당 원서 전산 입력이 밀릴 정도로 당원 가입이 많아 실제 전산 처리가 안 된 것까지 감안하면 8월 말 기준으로 35만 명은 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당세 확장 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권리당원 50만 명을 끌어올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이를 당원 숫자를 100만 명으로 확대시킬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9월 말 안에 여러분들 아직 당원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요.
9월달 안에 당원에 가입하시고 내년 6월 전에 아마 3월까지 당비 낸 사람을 기준으로 권리당원 자격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배들이 밀고 있는 후보들 다 날리려 그러면 권리당원들이 경선에서 다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누군지 알죠? 여러분들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 꼭 권리당원들 이번에 문재인 정부 갈아 마시겠다고 뭐 이런 망발을 했던 인간들 여러분들 도봉구 사세요. 예, 신배들 여러분들 권리당원들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9월달 안에 반드시 여러분들 가입을 하셔갖고 내년 여러분들 다시는 예, 정치권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분들 안철수가 대표를 잡았지만 안철수 대표를 옆방서 청와대 간판 내걸고 선거 못 나오게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건 모르겠고요. 옆방에서 있었던 얘기를 전할 필요 없고요. 안철수 대표 실패에 가까운 성공이라고 정치권에서 분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철수가 당대표를 잡았지만 여러분들 안철수가 국민의당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될 때 거의 한 70% 60% 받았거든요. 불과 세 달 전만 해도 안철수가 국민의당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될 때 한 60, 70%를 받았는데 불과 세 달 만에 안철수가 이번에 51%를 받은 것은 이거는 안철수가 사실 대선을 뛰면서 당내 조직이라든가 전국 조직이라든가 인지도 면에서 안철수가 질 수 없는 싸움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근데 안철수를 여러분들 정치부 기자들이나 정치권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정치권에서 예상이 좀처럼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안철수를 평가하고 있고요. 안 대표를 잘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른 당 대표들이 앞으로 안 대표 때문에 꽤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주목해야 될 게 손학규. 아직도 손학세가 정치권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가 구정치를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 정치를 한다던 안철수 아직도 손학규와 어울려 다니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손학규 전 대표 최근 들어 분주한 행보. 손학규 전 대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손 전 대표는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당일날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안철수 대표와 밤늦은 시각까지 함께 있었고 당시 회동은 안 대표가 손 전 대표의 측근인 이찬열 의원을 통해 먼저 제안해 이루어졌고 지난 1일엔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과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손 전 대표에게 제3의 물결이라는 역학을 기대하는 모습인데 실제 하태경 의원과 오찬에서 손학규 전 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하는 제3의 물결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태경 의원도 상당한 공감을 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일 9월 4일에는 제주도에 머물면서 바른정당 소속 원희룡 지사와 만났고 이달 20일경 예정된 방미 이전에 유승민 의원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는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거나 통합하자는 것은 정치적 퇴행이며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 제3의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을 동참을 이끌어낼 수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바른정당이 손학규, 안철수나 안철수도 만나고 손학규가 왜 바른정당 의원들을 만나냐면 여러분들 손학세가 누구 출신이야? 손학세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한나라당 출신 아니야. 손학세가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에 나서갖고 제3의 물결을 강조하면서 통합을 강조할 경우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손학규를 아직까지 따르는 의원들이나 있다 그러면 한나라당 출신인 손학규가,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들 빼놓기에는 딱 적합한 인물이라 이거지. 이해가 가요? 손학규가 왜 이렇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냐? 자유한국당에서 의원 빼내기는 손학규가 딱 적합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손학규가 여기저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 러브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거 들어보면. 예, 여러분들, 김부겸 의원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내년에 지금 현재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지금 민주당에서 대구시장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재 대구시장은 예, 권성택인가? 누구죠? 지금 대구시장 누구죠? 현재 권성택이죠? 지금 김부겸 의원이 권영진, 예, 권영진 내년 김부겸 의원을 지금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대구시장으로 출마해야 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대구시장 차출소를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출마를 부추기는 분위기고 당에서는 김 장관에 대한 구애를 멈추지 않고 있고 실제 당 차원의 움직임도 나타난다고 하고 있고요. 하는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약간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보수의 어떤 가장 최종적인 기지라고 하는 대구에서 민주당이 깃발을 꽂아서 17개 도지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광역단체장을 다 치셔야 할 경우에는 사실상 상징적으로나 대구에서 깃발을 어느 당이 꽂느냐에 따라서 보수의 직결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만약에 다시 만약에 그 권영진이가 그 대구에서 시장을 할 경우에는 아직도 대구에서는 보수가 결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지만 김부겸 그 장관이 나가서 권영진을 누르고 대구에 깃발을 꽂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전 지역을 석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 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기사. 예, 나국상, 아유, 죄송합니다.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자유한국당에서 여러분들,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그, 과거 서울시장에서 출마했다가 낙마한 경험은 있지만,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나경원이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이가 경선에 출마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대요. 왜 정치권에서 분석을 하면 나경원이가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시장 인지도는 나경원이가 높은데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도 통과할 가능성이 왜 없냐면 사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기문 쫓아다니면서 아주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에게도 미운 눈총 보였고 자유한국당 친박과 비박 할 것 없이 나경원이가 당내 인심을 거의 잃었대요. 양쪽에서 저울질을 하듯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당내 인심을 거의 잃었다는 평이 있어서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가서 그래서 낙선은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나경원의 가장 약점이 뭐냐? 당내 지지 세력이 없어요. 지가 뭐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당내 인심을 잃고 지지 세력이 거의 없는 여러분들 상황이기 때문에 나경원이가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나가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죠. 나경원이는 제가 보면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고 천박한 것 같습니다. 천박. 네. 오늘 준비한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준비했는데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괜찮았는지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시간 반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4시간 반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방송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